네, 안녕하세요. 빌트군입니다. 슈퍼 특찰대전 빅섀도우 섀도우 나이티어. 우리 섀도우의 거대 전자두뇌 블랙 사탄은 왜 이렇게 발음이 힘들어. 블랙 사탄은 자이언트 데빌의 비밀을 프로페서 길에게 물어보라는 답을 얻어냈다. 걔는 끝났는데? 섀도우 나이트 길을 불러. 네. 하지만 길은 확실히 길은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프로페서 길의 두뇌는 여기 냉동 보관되어 있어. 걔가 무슨 냉동 돈가스니? 사령을 불러내는 빔을 써가지고 블랙 사탄에 출력을 시키자. 알았습니다. 불러내기 빔! 나왔구나 길. 말해라. 자이언트 데빌의 비밀을. 나는 세계 최강 거대 로봇 자이언트 데빌을 완성시켰다. 이 자이언트 데빌만 만들어낼 수가 있으면 전 세계는 간단히 망한다. 난 자이언트 데빌의 설계도를 특별 잉크로 두 명의 아들의 등에 새겼다. 뭐라고? 둘? 너의 아들이 아키라만 있는 게 아니었어? 걔는 어딨니? 그 특수 잉크는 어떻게 하면 읽을 수가 있냐? 그거는 말을 못한다, 섀도우 나이트. 다크는 망했다. 하지만 나는 아직 망한 게 아니야. 너 망했어. 자이언트 데빌의 비밀은 누구에게도 줄 수 없다. 영혼을 불러내도 입을 안 열다니. 아프팔론. 힘들어 보이시는군요, 빅섀도우님. 뭐냐는? 너희들은 다크의 편을 들던 전투 선당국과 나가의 뭐 머시기 아니야. 역시 섀도우 나이트 소식이 빠르시군요, 아테팔리나. 그런 너희들이 왜 세계 최강의 거대 로봇 그 자이언트 데빌의 개발에 협력을 하면서 일하고 싶습니다. 뭐라고? 너희들이 뭘 할 수 있다고? 이거는 하이셀리움의 제조 방식 방정식입니다. 원래 크라니움의 10배의 힘을 가지고 있는 이 하이셀리움은 자이언트 데빌의 에너지원으로서 필요 불가결한 것. 이 빅섀도우님에게 이걸 쓰게 하고 싶어가지고 준비했습니다. 하하, 원더풀. 너희들 마음에 들었어. 대단하다. 흥미 깊은 조직이야. 나가라고 했지. 그 좋아. 자이언트 데빌을 개발하자. 이 에너지를 모토로 하이셀리움을 쓰면은 무적의 거인이 된다. 하하. 그러면 일단 시작으로 리에코를 잡아가지고 설계도를 가지고 있는 애들의 있는 곳을 알아냅시다. 오테 슈라이. 강제 습내. 강철의 제왕이라는 거지. 어떻습니까, 이 인조인간 아키라는? 외계는 똑같군. 걷게 해봐. 인조인간 아키라. 인조인간 같이 걷고 있잖아. 조금 더 손을 대. 알았습니다. 아키라, 아키라. 예, 얘가 리우코지. 리에코 씨, 왜 그러세요? 지로 씨, 아키라를 좀 도와주세요. 바다에 빠졌어. 아키라군. 토. 바보 같은 놈, 인조인간 아키라라는 걸 모르고. 그 인조인간은 제로원이나 키카이더가 손을 대면은 터지게 돼 있다. 매매. 아키라, 지로. 바바바바밤. 아니. 어디야? 섀도우 놈 아키라군이랑 지로는 내가 구해낸다. 뚜아. 아, 구해냈다고? 이치로씨! 리에코씨! 숨어있어요! 어디에 숨어 근데? 이치로가 당하면 진다. 섀도우맨을 전부 잡아라. 제로원! 소울터비 있고 하이디펜서가 있기 때문에 얘는 거의 반쯤 무적이다. 이런 놈한테 질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질 수가 없다, 그냥. 때려도 그냥 잡는다. 고우 고우 고우. 얘들 세진 거 같은데?
그러네, 세졌네? 몰라, 세대만 맞으면은 변신할 수가 있다. 빠빠빠빠빠 고고 제로원 보쿠라노 키카이도 제로원 변신 빠라빠라빠빠 아이씨. 자, 그럼 너희들은 끝났다. HP가 몇이야? 예, 67이 남았다. 이 정도면 충분해. 빠빠빠람 체인지 1밖에 안 닿을걸 이제. 변신만 하면은 히코이 뜨크루 띠르르르 띠띠 토람페토 뜨뜨뜨. 그러니까 지로가 기타고 제로원이 트럼펫이었을 거야 아마. 그 꺼꺼 아직이다. 간다 파디 어이쇼. 이래가지고 하이 디펜서가 중요한 거야 이 게임은. 정말 중요하다 하이 디펜서. 빠라빠 명중이 문제지. 근데 뭐 알아서 되겠죠 뭐. 제로원 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 됐어. 이 맵은 발전소가 없나봐. 아 여기 있네. 있구만 뭐. 뭐 박사는 없냐? 고우 고우. 돈 아껴. F2 저런 거 안 만들어도 돼. 안 만들어. 뚜뚜루뚜뚜루. 어택 터보를 하나 더 만들자. 고고 제로 우라노 히카이가 제로. 아주 쉽게 이렇게 빠바바바바 제로 원 빠라빠빵. 이럴 줄 알고 내가 소울탭을 안 썼다. 아키라고 무사했구나. 아키라 뚜루뚜루. 아키라군 다행이다. 피부가 왜 이래. 너도 걸렸냐? 이 치로찌 냠냠요. 해냈다. 키카이도를 해치웠어. 여자를 데려가. 잠깐 그런 건 내가 못 시킨다. 오랜만에 큰일이다. 나는 이 바보 같은 놈. 나는 인간에게 당할 정도로 약하지 않아. 비진도다. 나와라 비진도. 또악. 쇽. 또호호호. 이 세상에 꽃이 있는 곳에 나는 꽃 속에서 나와가지고 악에 맞선다. 비진도 이 배신자 비켜. 아이고 타키씨. 왜 이 게임은 타키랑 비진도가 커플링이야? 비진도 여잔 데려간다. 키야 리에코씨 안돼요. 늦었어. 사키는 왜 나와. 타쿠마 사키씨 타키 비진도 타키는 무사하니. 죽었어요. 에? 설마 그럴리가. 띠용. 아 이런 끈질긴 여자. 이래도 아키라가 아키라랑 히로시가 있는 데를 불지 않겠느냐. 모르는 건 몰라. 모르는 건지 아는 건지. 블랙 사탄의 길을 불러내가지고 이 여자한테 말을 시켜보면 돼. 프로페서 길 스크린에 나와. 시끄러 이 로봇 새끼야. 에 로봇놈아. 에 또 나의 지혜를 빌리고 싶나. 프로페서 길 이 여자 알지 너. 리에코 내가 아키라를 맡긴 여자다. 그럼 이 여자는 또 하나의 애는 모르는 거야? 형 히로시를 말하는 거니? 히로시? 걔는 어딨어? 히로시는 미사오라는 여자랑 같이 어딘가에 있을 텐데. 거긴 또 어디야? 그거는 말을 못한다. 말하면은 아들은 살려줄게. 등에 새겨준 설계도만 있으면 된다 이거야? 이런 바보 같은 놈. 내가 그걸 간단히 줄 것 같으면은 애한테 숨겼겠니? 에이. 이렇게 된 이상 길의 기억 세포 안에서
히로시랑 미사오에 관한 기억을 꺼내네. 응? 그럼 진작에 그래 좀. 하지마. 블랙 사탄을 쓰면 간단하다. 오야상, 왜 그래요? 마리씨가 방에 들어가가지고 3시간이 지났어. 역시 물인가 죽은 인간을 살리는 건. 아니야, 포기하면 안 돼. 마리씨가 분명히. 하지만 마리씨가 얼마나 버틸지. 어떻게 된 거야 사키? 심장이 정지한 타키씨를 살리는 거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비진더에 남은 모든 에너지를 써가지고 쇼크 소생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실패하면 마리씨의 목숨은 잃어버릴 가능성이. 뭐라고? 마리씨. 안 돼? 아니, 타키씨는 한 시간 있으면 괜찮을 거예요. 그럼 마리씨, 당신은 에너지를 다 쓴 게. 타키씨한테는 비밀로 하세요. 마리씨, 그런 몸으로 어디 가요? 쉬어야지. 이치로씨랑 지로씨, 그리고 리에코씨를 구해야 돼. 그냥 라이더한테 맡겨. 라이더 지금 레벨이 60이야. 저라면 괜찮아. 에너지는 이제 곧 회복이 되니까. 마리씨, 쟤 왜 저러니? 마리씨 덕분에 어떻게 목숨은 살았는데 타키가 중상이고 이치로랑 지로는 소식이 끊어지고. 이렇게 된 이상 아키라곤이나 아키라곤의 형 그리고 미사오가 위험해. 왈다, 비진덕형 알려주게. 왜 자신의 에너지를 다 써가지고 젊은이를 살렸는가?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건 인조인간의 사명이에요. 아니야. 자네는 그 젊은이를 사랑하는 거야. 왜? 왜 작품을 초월해서. 왈다, 나는 인조인간, 타키씨는 인간이에요. 절대 그런 일은 없어. 에이, 그런 말이 그런 말을 왜 하니? 예. 사랑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면은 이 소희는 이 자리에서 당신에게 결투를 신청하네. 왜 그래? 일어서. 어쩔 수가 없죠. 상대해드리죠. 덤비세요. 그럼 간다. 왈더를 쓰러뜨려라. 패배 조건. 마리가 당했을 때? 어차피 뭐 이건 못 이기는 거네. 그러니까 빠라 빠라. 에? 저 반격 못하니? 도망 못 쳐. 체인지 제로워. 재밌군. 못 이겨 이거. 영이 뜨는 거 내가 못 이긴다. 아이씨. 비진덕형, 그 몸으로 소인에게 이길 줄 알았어. 이기지 못하는 거 알면서 일부러 도전을 받은 건가? 비진덕형, 그 정도로 당신은 소인을, 이 왈다를 싫어했단 말인가? 또 뭐 하는 삼각관계야? 졌다. 이 왈다. 졌다. 졌어. 이미 당신의 마음 속에 내가 들어갈 여지는 없었어. 이렇게 된 이상 오늘부터 소희는 완전한 적이 되어가지고 승부가 나는 그날까지 기다리겠소. 미안. 왈다, 당신은 그런 사람이. 아우. 욕 약해졌군. 비진다. 이번엔 네가 상대니, 섀도우 나이트. 그렇게 하고 싶지만 이걸 실험해보고 싶어가지고. 자신의 그림자에 그림자랑 싸우다 죽어라. 방해 하나, 왈더. 방해가 아니고 소희는 이런 걸 좋아하지 않아. 이거는 섀도우가 오랜 시간 세월을 들여가지고 완성시킨 그림자 법사 제조기. 제조기. 강력한 빛을 내가지고 그림자의 생명을 부여해서 3분 동안 로봇으로 만드는. 그렇다, 왈다. 그리고 이 로봇의 특징은 그림자를 만들어낸 본체의 두 배의 힘을 가지고 있어. 사기 아니야 그거? 그리고 그림자 로봇은 본체하고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게 되지. 즉, 본인의 그림자를 만들어내면은 오히려 선한 정의의 그림자가 만들어지는 거야.
자, 스위치를 한번 켜봐. 이런 왈더놈. 너희들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림자 로봇은 더 강해진다. 바보 같은 놈, 봐라. 정의의 왈더, 그림자가 탄생했다. 섀도우 나이트, 너는 스스로 자기의 적을 만들어낸 거야. 정의의 왈더 그림자, 즉 섀도우의 적이다. 응? 당했다 왈더. 두고 보자. 비진덕이형. 여기는 소인에게 맡기고 도망치시오. 왈더. 왈더의 그림자. 잠깐만, 그렇게는 안 된다. 아니, 나는 비진더의 그림자. 비켜라 비진더. 너한테 질 내가 아니야. 이럴 수가. 왈더 그림자, 너는 선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아, 왈더가 이미 착해져서. 나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도 몰라. 그냥 멋대로 하고 싶을 뿐이다.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모른다고? 그림자까지. 내 그림자까지 어중간하게 돼버렸어. 에이, 소인은. 차라리 선인이 되고 싶다. 가자 왈더. 왈더가 당하면 끝. 너 어떻게 쓰러뜨려? 왈더 그림자랑 비진더 그림자를 쓰러뜨려라. 발전소로 안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건. 한번 해봐. 한번 해보자. 비진더는 반격이 돼. 얘는 안 돼. 왈더 그림자 잘하면 잡힐 것 같은데. 최인지 왈더가 의외로 써요 이 게임. 도망 못 친다. 띵. 아, 이걸 피하냐? 이런 건 내 게 아니야. 나한테 별것도 아니다. 뚜뚜뚜. 보호군이 맞을 때까지. 아 진짜. 아, 기량이 되게 높을걸. 150이 뭐 저 정도면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비진도는 116밖에 안 되거든. 이래서 키카이더드가 안 되는 거야. 이것들 기량이 낮아 일단. 빠밤. 엥? 기력이 왜 그밖에 안 돼? 서글슨. 뚜루뚜뚜루. 이거 못 이기잖아 이거. 아 제길슨. 튀어. 튀자. 어메. 비진도의 그림자 연출이 다른가? 똑같을 것 같은데? 도망 못 친다. 똑같잖아 이. 슝. 똑같아. 아메. 꽤 하는군. 맞아가면서 기력을 모으는 수밖에 없는가. 안돼 이거 방어. 뚜뚜루뚜. 왈더의 그림자. 예. 이 연출도 새로 만들다니. 고우 고우. 어메? 아 재밌군. 왜 얜 또 왜 이렇게 약해? 뚜뚜뚜. 버디. 튀어 일단 발전소로 가자. 오쿠라노 키카이다 제로원 체인지 제로원. 방어 기력을 올려야 돼. 기력 뚜뚜뚜. 왈다가 방어해요. 방어. 왈더의 기력을 올려가지고 승부를 건다. 105. 105가 되면 이걸 쓸 수가 있다. 110. 110이 되면 저걸 쓸 수가 있다. 뚜뚜뚜. 고. 비진던 도망다니자. 아직 더. 방어하면 버틸만 하다. 체인지. 뚜뚜뚜뚜뚜뚜. 좋았음에. 배워냄. 어 배워내기. 수로 되니? 쭉. 좋았어 이제. 아 이게 뭐야 이거. 게임을 상관없이 만들었어 진짜 있지. 아 진짜 생각없어 이거. 기력 올릴 때까지 편집. 좋았어. 기력이 100이 넘으면 110이 넘었다. 107이구나. 그럼 끝났습니다.
와일더 츠바메가에시 제로원. 아, 반격할 거 그랬나? 응. 간다 츠바메가에시. 우주주주중. 아, 이게 안 되네. 뭐 다음 턴에 잡으면 되죠 뭐. 예. 샥. 사무라이. 와루더. 예, 얘는 나쁘다란 뜻이야. 그러니까 빚진다는 미인이다고. 얘는 나쁘다. 와루다. 띠띠띠. 왈다라 그랬는데 와루다야 사실. 예, 말장난이라 키카이도는 다. 예, 뇌신 무라마사. 무라사메인가? 아, 무라사메다 저거. 뇌신 무라사메. 예. 체인지. 얘 진짜 게임을 생각 없이 만들었다 이거. 꽤 하는군. 흥, 발전소가 없으면 못 이기는 거야 이건. 흥, 어 이게 이거구나. 쇼이슈아. 예. 뜨뜨뜨뜨뜨 잡음. 아이씨야. 좋았어. 그러면 예, 기억해두라 왈다. 그러면 비진도를 잡자. 예, 와루다 치바메가이시 잡아라. 야, 간다. 자, 검술 쑥. 어, 이거 한 방 아니야? 한 방. 아, 한 방. 어이씨, 크리. 에이씨, 왈다한 거가 기량이 높기 때문에 생각보다 세요. 근데 나는 얘를 안 키우. 비진더 승부는 나중에 하자. 다음엔 반드시 놀. 좋았어. 뭐하냐 섀도우 나이트. 아, 죄송합니다. 예, 와르담. 예, 빅섀도우님 저한테 맡기세요. 자담. 뭐야 격통회로인가. 네 섀도우 나이트 격통회로의 스위치를 넣어. 과연 와르다놈 알려주마. 야 그걸 이제 쓰니? 비진덕경 괜찮소. 다치지 않았소. 와 얘한테 격통회로란 게 있어가지고 스위치만 누르면 원래 아파. 그걸 지금까지 안 누르고 있었다고? 비진덕경 어떻게 된 거요? 제가 할 수 있는 걸 말해보세요. 아 가슴이 가슴을 좀. 알았소. 지금 단추를 하지마. 네, 마리의 몸에는 네, 폭탄이 설치되어 있다. 그것은 마리의 제 세 번째 단추를 풀면은 터지게 되어 있다. 그리고 마리는 그 사실을 모른다. 재밌어지는군. 이대로라면은 와루다도 같이 죽게 됩니다. 구경이나 한번 해보자. 이제 또 하나만 남았다. 왈다. 왈다로 가자. 그냥 귀찮아졌어. 비진덕이형 조금만 더 하시면 돼요. 아니 이것은 그렇군. 빅섀도우놈 더러운 짓을. 예, 비진덕이형 미안하오. 정신을 잃게 하는 거. 아니 와르도놈 눈치를 챘잖아. 뭐야 이제. 괜히 이걸 건드리려고 하면은 비진덕이형의 목숨에 영향이 갈 수가 있어. 젠장 빅섀도우놈 어디까지 들어온 건가. 그래 그 소인의 에너지 회로에 일부를 붙이면은 이 특수 폭탄을 제거해도 비진덕형은 죽지 않아. 하지만 그러면 소인의 목숨은 며칠밖에 가지 않아. 비진덕형 소인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반드시 없애주겠어. 어? 누나 아키라가 왜 나와. 누나라고 비진덕형을 안아. 누나 왜 이래. 아니 괜찮아. 소인이 반드시. 그런데 자넨 누구인가. 리에코 누나를 찾고 있어. 분명 섀도우가 데려갔을 거야. 그런데 나는 리에코 누나를 어떻게 만나고 싶어가지고. 그런가. 좋아 소인을 따라오게. 와르다놈 중요할 때 방해를 하고 있어. 절 놓으세요 미사오. 이게 레이디에 대한 태도입니까? 빅섀도우님 미사오랑 히로시를 데려왔습니다. 스바라시
Very good. 왜 영어를 섞어 쓰냐. 봐라, 섀도우 나이트. 히로시랑 미사오. 지금 우리 섀도우의 손에 다 넘어왔다. 그러면 자이언트 데빌은 이 히로시의 등에 있는 설계도로 자이언트 데빌의 몸은 만들 수가 있다. 하지만 중요한 심장부는 아키라의 등이 없으면 안 돼. 아키란 저기지. 섀도우 나이트, 너는 아키라를 잡아서 끌고 와. 네. 응? 뭐니 와루다. 너 잘도. 쟤는 아키라 아니? 잘했어 왈다. 섀도우 나이트보다 빨리 데려오다니. 이 아이는 리에코경이 만나고 싶다고 했어. 리에코경은 어딨어? 뭐라고? 리에코랑 만나러 일부러 섀도우 기지까지 왔다고? 누나 어딨어? 리에코 누나. 재밌다. 아주 재밌어. 너희들 아주 좋은 콤비야. 데려가. 여기 들어가 있어. 리에코. 아키라. 야, 섀도우 나이트. 우리들은 어쨌든 이 아키라랑 히로시는 제발 살려줘. 얘들을 없애면은 자이언트 데빌은 못 만들어. 그래도 되니? 걱정하지 마. 설계도는 이미 카피를 해놨으니까 자이언트 데빌은 완성만 시키면 된다. 이제 너희들은 끝났어. 이제 몇 분만 있으면은 여긴 다 터져가지고 끝나는 거야. 저기 이럴 때 나무아미타불을 해야 되나 아멘이라고 해야 되나. 종교가 뭐야 당신. 누나 진정해. 띠용 자이언트 데빌. 네 빅세도우님. 자이언트 데빌, 너의 힘을 나한테 보여줘. 세계 최강 거대 로봇 맡겨주세요. 키카이더 같은 놈들 그냥 밟아버리겠습니다. 가라 자이언트 데빌. 원작에서는 이거 완성을 못 시켰다고 들었는데 여기서 나오네. 큰일 났다. 이거 작가가 재미들렸나 보다. 이거 큰일 났어. 큰일 났다 맨이야. 자이언트 데빌이 나왔어. 거리에서 날뛰고 있다. 뭐라고? 자이언트 데빌이 언제 완성이 됐어? 그럼 리에코스나 미사오는 아마 섀도우 기지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 구해야 돼. 좋아 너희들. 넌 또 뭐야? 아프팔론. 이거 여러분 실례하겠소. 당당히 오다니. 너 뭐냐? 잘 싸우더만 루시파드. 그리고 여러분 오늘은 하나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게 있소. 아예 얘는 왈다가 아니지. 이런 더러운 곳까지 찾아온 거지. 예? 뭐 더럽다고 이 가게가? 미안하네. 미안해. 일단 앉아. 아 앉지마. 번역을 잘못했다. 우리 모함 우주요새함 나가는 이미 화성 근처에 와있어. 뭐라고? TDF의 조사망으로도 확인을 TDF도 이미 확인을 했을거야. 미지의 거대 우주요새함에 출연해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눈에 떠오른다. 이 자식. 서두르지마. 너랑 승부는 나중에 내야 되겠다. 하지만 우리의 밑준비는 이미 끝났어. 이제부터는 우리가 위대한 강제 제파스님의 생각대로 가이아 계획을 실행한다. 각오해도 루시파드. 이제 너희들의 힘 따위는 미치지 않는 곳까지 지구의 공포와 혼돈에 빠진 별이 될 것이야. 뭐라고 아프팔론? 가이아 계획은 뭐냐? 글쎄 내가 여기 너무 오래 있었네. 그걸 왜 굳이 알려주러 왔냐. 왜 알려주러 왔어 넌. 타츠바나씨 다음에 올 때는 커피 정도는 내놓으시게. 그러면 여러분 안녕. 사라졌어. 너희들 똑바로 해. 흑막이 선전포고를 하고 갔잖아. 젠장. 오야상 갔다 올게. 야 부탁한다. 타키 너는 아직 아프잖아. 여기 남아있어. 오야상. 후후. 하지만 잘됐네요 타키씨. 멀쩡해져서. 이제 보니까 저 문어는 뭐냐? 저게 자이언트 데빌인가? 왜 이렇게 크냐? 저게 인조인간인가?
나한테 이길 수가 있을까? 놀라는 건 이제부터다. 경비반 도착했습니다. 자이언트 데빌을. 에? 저 왜 저래? 저게 자이언트 데빌이라고? 히타쿠라 씨 조심하세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허허허. 마리 씨. 뜨아. 저거는 가짜야. 제가 아닙니다. 비진다가 둘이나. 얌얌얌얌. 얍. 얘들은 뭔가 웃기다. 뜨아. 어. 사람들이 모였군. 날뛰어라 자이언트 데빌. 부숴라 자이언트 데빌. 아하. 뭔 자이언트 로봇이냐 저게? 자이언트 로봇. 예. 이건 그러니까 얘네들을 안 키웠으면 저걸 어떻게 이기냐 이거? 말이 되는 소리를 내라 진짜. 에휴. 빠빠라밤. 이 게임 진짜 말이 안 된다. 에휴, 다 있군. 이번엔 라이더맨이 없네. 다행이네. 걔가 있으면 골이 아파. 걔가 있으면 골이 아픔으로. 맵병기 날리면 끝나는 거 아니야 얘들? 가만 있어봐. 끝날 것 같은데? 가만 있어봐 이거. 빠라바바바밤. 키타쿠라 반장은 빠라밤. 얼마나 데미지가 뜨나 보자 한번. 예. 어택 터보를 달았거든? 그 레벨이 43이야 지금. 그러면 꽤 나온다는 소린데 이게. 한번 해봐. 빠라바바밤. 빠라밤. 이걸로 끝이야. 뚠따라단 따라다단. 끼에? 에? 역시 보스한테 안 먹히는가. 안돼. 도망 못 친다. 쭝. 아 이대로는 체력은 많이 늘었네 이분이. 많이 늘었어. 레벨이 제일 낮은 분을 이쪽으로 보내가지고 공장에 보내서 땅크를 소환한다. 땅크를 또 땅크수 땅크로 하고 얘네들은 이제 맵병기로 없애는. 얘네들을 이렇게 길을 막는다. 21, 22. 이렇게 하면 길이 막.. 아 저기 자 홍고 타켓으로 막는다. 아 몰라 좀 애매한데 저건. 이동을 해서 강화 파츠를 써버린다. 소울 탭을 쓴다. 됐어. 그럼 얘는 버텨. 또라라따란 또라라따란. 그러면 일단 예 이분들은 튀죠. 아마 비진돈 잡을 것 같아. 섀도우 나이트 못 잡아도. 근데 다음 턴에 또 잡으면 되지 뭐. 혹시 모르니까 비진돈. 아예 저기 있으면 안 돼. 위험해. 길이 막히면 안 돼 여기. 와라. 저 이 트럼펫은 설마 제로원은 없을 텐데. 어디야? 찾아라. 저기있다. 왜 저런 데서 나와 쟤는 또 도움이 안되게. 키카이도 너 살아있었구나. 섀도우 나이트 그 아키라군이. 인조인간이라는 거는 해저에 빠질 때 스피드를 보고 알아챘다. 너희들의 함정에 빠질 내가 아니여. 하지만 이 트럼펫은 형의 소리다. 형은 어디 어떻게 된 거야. 이런 키카이도 놈. 응? 너도 살아있니? 그런 애들 장난에 애들 장난에 내가 죽겠니? 섀도우 나이트 폭발 속도보다 빠르게 내가 하늘로 날아갈 수가 있는 걸 까먹었니? 그런 게 돼? 형 지로 봐봐. 헤이 지로의 기력이 올라갔다. 이치로가 올라갔다. 자이언트 데빌이 시동을 했어.
리에코 씨를 구하기 위해서도 이 싸움은 지지 못한다 간다. 왜? 해피. 비진더의 그림자 키타쿠라 반년 방어. 빠라바바바밤. 저걸 다 땡크로 잡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 얼마나 생각만 해도 행복해 지금. 아 생각 행복해 지금 막 아 피타쿠라 반장 안 돼. 원래 어 레드 바론이 나가지. 아니야 나 땡크로 잡을 거야. 아 원세븐 레드 바론은 아 어떡하지. 원세븐 좋았어. 원세븐 간다. 원세븐 빠빠빠라빠람. 와우와호 와우와호. 저 지금 부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도 부서질 것 같은데요. 잘하면 에, 일단 튀고 넌 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 원세븐 뚜루뚜뚜뚜루루루루 뚜루뚜루뚜루뚜루루. 잘하면 잡는다 이거 진짜 농담 아니고. 그라비티 네이퍼 끝났어. 너희들은 끝났습니다. 자 뚜루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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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루룬. 아 뭐야 저 이벤트야? 섀도우 나이트는 어떻게 잡어? 일단 몰라요. 몰라가. 섀도우 나이트 어떻게 잡아 그러면. 아 진짜 짜증나게. 뚜뚜루룬 뚜뚜루룬. 얘를 빼고 딴 놈을 넣을 수가 없나? 아니야 저 한 놈이 반드시 타야 된다. 땅크를 타러 갈 준비를 하자. 우리는 땅크를 타러 간다. 뭐야 이게 왜 너 이렇게 이동력이 느려 이씨. 땅크를 타러 가자. 비진더는 여기 있어. 아예 비진더 이쪽으로 가가지고 승부를 걸자. 뚜루루루 뚜뚜루뚜루. 아 피리는 뭐야 또 너냐. 제로 원경 승부. 또 뭐야 잠깐 말다 지금 너랑 싸울 때가 아니야. 예. 제로원 각오를 해라. 간다. 응? 아하 왈다 내가 상대해주마. 그림자 왈다가 둘이나 했잖아. 재밌어지네. 그림자 법사 비진더 왈다 제로원 다섯 처치해버려. 아하 뭐야 저거 튀었어. 에그머니나 자이언트 데빌의 공격. 따라단 따라단 따라단. 이게 뭐하는 로봇이냐 이게. 망원경이야? 빰빠라밤. 토우라고 일본 뭐 도자기로 만든 뭐 그런 흙 인형이 있어. 아마 거기서 따온 것 같은데 뭐 아마도 이게 원작에서는 완성을 못했다 그러더라고. 빰빠라밤. 안돼 안돼. 땅크 땅크 땅크만이 희망이다. 얘들아 땅크를 좀 막아줘. 땅크를 사수한다. 뭐야 이거 봐. 얘들 왜 이렇게 간단해. 에? 이게 하이퍼 디펜서의 힘이야. 안녕 우시오 대원. 자네를 잊지 않겠어. 안 우시오 대원. 안돼 우시오 대원. 왜 살았네 왜 이래? 빰빠라밤. 생각해보니까 이걸 얘로 잡으면은 낭비지. 그러네 낭비는. 그런 씨. 일단 땅크를 소환한다. 땅크맨 너희들은 끝났어. 튀어. 빠라밤 빡빠라밤. 땅크를 탄다. 나는 탄다 땅크를.
뚜루루루. 빚진다는 귀찮으니까 그냥. 빠라바바바밤. 아이씨. 이러면은 털 사람이 없잖아. 홍고 같아라, 홍고. 됐어, 이제. 벌써 끝남. 이제 하나라도 없애야 되는데. 기력이 모자라가지고, 이씨. 모르겠다. 빚진 돈 없애자, 그냥. 아직, 그라비티. 그러네. 얘네들 몇 병기 밥이네요. 내려가. 자네들은 튀어! 튀어! 와자, 됐어. 홍고 타켓이 또 레벨업 타켓이. 야, 홍고! 어디까지 가는가, 홍고! 카멜라이더 1호. 자네는 어디까지? 대체. 가자, 땅크. 대장, 우에노 통신원. 화성 탐사 위성에서 통신이. 화성 근처에 이상한 중력의 일그러짐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중력이 왜? 왜? 모르겠어요. 어? 탐사 위성에서 영상이 스크린으로 보냅니다. 오, 뜬금 동영상. 뜬금. 뜬금없다. 뭔가 나온다. 나온다. 오, 나온다. 오, 나와 불었어. 뭐야, 이게. 오이. 이거 테카맨 아니야, 테카맨 블레이드. 어디서 많이 봤다 싶더니만, 테카맨 블레이드였어, 이거 설정이. 설정이 그따위. 뭐야, 저건. 예. 왜 저렇게 흉하니? 아이고, 온다, 아이씨. 55대원, 안녕. 잊지 않겠어. 좋았어, 땅크가 간다. 땅크 풀파워! 아이씨, 뭐야. 난 떨어던. 땅크 풀파워! 아, 저. 땅크 풀파워! 아니, 탄이 모자란데, 이러면? 뚜루뚜루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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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
스위치 온 원 투 쓰리. 우주 형사는 왜 못 나가냐 이 맵은? 지로. 아 홍고는 너무 키웠어 이거. 얘는 빼야 돼요. 솔직히 빼야 됩니다 이거. 인조인간. 일단 왈다를 다 없애버리자. 뚜뚜뚜루. 그라비티 네이펌으로 깎아. 에잉? 아 이렇게 돼? 아이씨. 아 괜찮아. 비진도로 잡든가 하면 돼요. 뚜루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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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루루. 그라비티 네이펌으로. 예 지금 얘 능력치가 뛰어나가지고 무조건 맞게 돼 지금. 뚜루루룽. 보이시죠? 보이시죠? 야! 둘 다 잡으면 어떡해. 어? 나 이제 몰라요 형을. 네, 저거를 키카이도로 잡자 그러면. 아 잔탄이 부족한데 이거? 다섯 발밖에 안 남았어. 아이 저 비진도로 잡자. 고건 또라또라또또또또또또. 아씨 아직도 못 들어가 이씨. 이런 씨. 체인지 제로 원. 아 이걸 뭔가 막아야 되는데. 후아자 땅크 19 쌍쌍. 이거를 미나미 코타로로 막는다 그러면. 알았어. 또 알았어.
강한 파츠를 끌고 올 사람이 필요해요. 뚜란뚜. 아, 지금 누구도 파츠를 장비를 안 하고 있단 말이야. 아니, 몰라, 그냥. 미사오씨, 얘들을 데리고 튀세요. 무슨 소리예요? 튀다니, 어디로? 얍! 누나, 굉장해. 예, 철갑자가 휘었어. 지금까지 다 비밀로 했는데, 저도 이치로씨랑 마찬가지로 인조인간이었어요. 뭐, 에이. 능력은 이치로씨에 비할 바가 못되지만, 자, 도망치세요, 빨리. 당신은 왜 같이 안 가죠? 예, 이거는 보통 폭탄이 아니에요. 이게 터지면 이 기지 전체가 독가스가 흘러나와요. 여기 남아가지고 제가 섀도우맨들을 끌어볼 테니까 미사오는 조금이라도 멀리. 자, 빨리. 알았어요. 그럼 리에코씨 부탁해요. 예. 뭐야, 이거 시간이 안 있어? 몰라, 예, 트윈 리니어건. 아니야, 이제. 예, 이치로로 잡자. 아, 진짜, 이씨. 빰빰, 빰빰빰. 아이씨. 아, 시간을 끌어보자. 빰빰빰빰, 빰빰빰. 어, 이런 걸 격투로 잡아준다. 어. 요시, 키카이도. 키카이도가 드디어 사람다운 짓을 한다. 이씨. 체인지 제로원 격투로. 빠라바밤. 아씨, 이엔이 부족한데. 어, 이걸로 길을 뚫는다. 호이쇼. 뚜시. 부하샤. 누군가는 저걸 가져와야 되는데요. 강화 파츠를 가지고 올 사람이 필요해. 예. 아, 얘는 왜 아직도 변신을 못해요? 아이. 뚠뚠뚜루뚜. 얘들이 진짜. 이씨. 뚜로로 뚜로로 뚜로. 제로온 드라이버로 얘를 뽀개자. 아니, 왜? 아이씨. 아, 도움이 안 된 것들, 진짜, 이씨. 뚜루뚜루루. 그럼 이걸 누가 뽀개냐, 이걸. 변신이 안 되잖아, 이씨. 미나미 코타로 힘을 내라. 뚜루뚠, 뚜루뚠. 여긴 왜 한다? 야, 공격이 왜 안 돼? 아. 뚜루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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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루룬. 이건 어떠냐? 잡어. 아, 이게 안 잡히네. 아, 진짜, 이씨. 아, 저 짜증나게, 진짜. 예, 대원, 예, 이렇게 하고. 예, 여기서 카자미시로나 홍고타케시를 내린다. 홍고가 내려. 여기도 내리고 이제 다음 턴에 이제 가져오면 돼요. 빠바라밤, 빠바라밤. 비진도랑 같이 맷병기를 쓰러 간다. 됐고 이제 요거 어떡할까. 대철인, 왜 대철인이 나왔냐. 얘가 어느 루트로 가도 얘가 마지막에 나오게 돼있어. 근데 얘가 레벨이 없으면은 망합니다. 망해. 이 게임은 다 망해. 망한 게임이 망겜. 제가 모르겠어요. 일단 튀자. 그리고 강화 파츠 소울 탭을 쓴다. 그러면 대처리는 이제 대처리는 적어도 밥값은 한 다음. 기력이 126이므로 그라비톤을 쓸 수가 있다. 그라비톤이 3000이니까 얘는 능히 잡는다. 됐어. 끝났어. 넌 끝났으니까. 아멘. 피암. 지금 사거리가 왜 저렇게 길어? 어, 뚫고 나가게 가만있어봐. 그래.
그럴 때가 아니야 너희들. 후이씨 그냥 박살내. 형 안도 카자미시로 52 하야토 54 자키 43. 응 빠라빠라바 총검으로 반격을 한다. 소용이 없다. 격투로 승부를 건다. 빰빰빰빰빰. 아 이상한 것들이 진짜 설치네. 응 승부가 안 되고 있어. 빠라빠라빠빠빰빰빰. 이런 쓰레기 같은 기카이더죠 고철. 격투로. 뭐 하여튼 박살을 내다 하여튼. 됐어. 빠라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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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라밤. 미나미 코타로를 태우고. 아 요걸 박살을 내야지 나갔는데. 괜히 했다. 아이씨 얘들이 할 수 있을까? 너희들 할 수 있니? 아 무리야. 홍고에서 장비를 빼요. 어택 터브를 빼고 하이퍼 매뉴버를 빼고 매거진을 단다. 매거진을 달고 다음 턴에 나가면 되겠지 뭐. 두 발째 뚠뚠뚠 쥬아쌰 쥬아쌰. 나가라 나가서 뚫는다. 매거진을 이렇게 먹여준다. 끝났음. 네. 그럼 이거 이놈 짜증나니까 그냥 빨리 잡아버리자. 대철인을 보낸다. 공중으로 날아서 보낸다. 맞아도 버티겠지 뭐. 알아서 하세요. 빠라밤 아 이거 좀 짜증나는데 그 씨. 알아서 하겠지 뭐. 앞으로 박살. 빰빠라 체인지 제로원. 됐어. 많이 길다 이거 시나리오가. 이 해피 저 내가 맵뱅기로 잡을 거야. 키카이도 형제가 간다. 방어. 아니 장갑차구나. 미안. 와샤 좋았어. 간다 간다면이야. 빰빠라밤 광랩. 아 미나미 코타론 너무 키우면 안 되는데. 아 이건 미나미 코타론 빼자 그러면. 60이면 되겠지 뭐. 좋았으면 따라다다따단. 좋았어. 넌 가만히 있으세요 일단. 형 왜 맵병기를 쓸 거야. 내가 가만히 있어. 뭐야 이거. 알아서 하겠지 뭐. 기다한테 빠라바바바바. 뭐 버티네? 이걸 버티네 얘가? 받아라! 엄마 미나미 코타를 빼야돼. 빠라바바바바밤. 타로를 빼고. 아 진짜 합체기로 승부를 건다. 애매한데 범위가. 얘 닿나? 끝났어. 끝났음. 트리플 서클 라인. 우와 투 쓰리. 뭐야 이게. 와쌰 빰빰빰빰. 7호 체인지 46. 얘네들도 맵뱅기로 잡는다. 튀어 인구
이나미 코타로 레벨 너무 올리면 안 돼, 얘는. 홍고 타케시를 넣자. 타케시의 도전장. 타케시의 도전장. 잡아라. 요시. 자, 그러면 그라비톤 쓰자. 그라비톤. 그라비톤 쓰고 이제 나머지는 저기 맵뱅규로 하나 쓸고, 아니 땅크로 그냥 다 땅크로 밀어버려. 그냥 땅크 쏘다. 아 이것도 왜 안 맞아줘 씨. 48? 말이 돼? 쓰레기 같은 로봇. 쓰레기 같은 로봇 같으니라고. 여자 잡았어 이씨. 꽝랩. 40 됐다. 레벨 올려야 돼요 얘도. 하나만 쓰면 안 돼 이 게임 또 심지어. 아이, 아주 짜증나는 게임이야 그냥. 네, 그러면은 다 쓸었네. 네, 이제 그러면 땅크로 승부를 걸겠습니다. 네, 합체기도 한 번 더 가. 비진더 한 번 더. 쭝쭝쭝 짱짱맨 됐어. 네, 잡자. 네, 누가 타고 있냐. 네, 카자미시로 하야토 사키 타쿠마 이렇게. 라이드 킥. 아시아 간단. 카자미시로 레벨 60, 하야토 62, 51, 57 해냈어. 끝. 누나. 땅크 게임. 자이언트 데빌은 파괴됐다. 하지만 히로시와 아키라의 설계도는 우리 섀도우의 손안에 있어. 자이언트 데빌은 맘만 먹으면 몇 번이고 만들 수가 있다. 천만인의 살인 계획. 이 계획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나는 이미 5,368명의 사람을 해치웠다. 세계정복의 야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뭐? 왈다, 너를 위해서 리에코씨가 희생됐어. 뭐라고 제로원? 왈다, 아키라군을 섀도우에게 넘긴 거는 당신이지. 소희는 그럴 생각으로 한 게. 아이, 변명의 여지는 없구나. 그게 원인으로 리에코씨가 죽었다면은 소인의 책임이오. 왈다. 예, 웃어주시오 비진덕영. 소인은 한 번만 아이들의 편이. 예, 당신이나 제로원경 같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행복을 느껴보고 싶었소. 하지만 왈다, 당신은 그 와키라군을 섀도우에게 넘겼잖아. 결과적으로 자이언트 데빌은 완성이 됐고 리에코씨는 저렇게. 비진덕영, 아키라경을 아키라군이 만나고 싶어했던 리에코씨에게 만나게 해줬던 것이 선인가 악인가 소인은 도저히 모르겠어. 선악의 구별을 모르겠어. 리에코경은 내가 선악을 구분할 수 있었다면 살아날 수 있었을 텐데. 말다, 당신은 소인 미안하오. 마리씨 찾았어요. 마리씨 왜 도망쳐요 자꾸. 이 이상 저를 쫓아오지 마세요. 얼마나 싫으면. 왜, 왜죠? 제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당신의 사랑에 답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말도 안 돼. 네, 당신이 얼마나 보수적인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전 당신이 좋은데. 타키씨, 제가 이래도 좋아할 수 있나요? 비진더. 어리 나갔어. 설마 네가. 안녕. 딱 말했지. 비진더. 설마 그래도 괜찮은 거야 넌? 나가의 강제 재파시의 진정한 목적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나, 하지만 나가가 지구권에 도달한 그때 지구의 운명은 결전이 될 것이다.
나가. 아이 넘어가. 뜨. 아 애들이 너무 광내버렸어 일단. 62 능력을 보자. 아이 공격력이 87이야 이런 씨. 뭐냐 이게 166이야 능력치가. 홍고보다 높을 거야 아마? 어 홍고보다 높아 일단. 기량이 딸려서 그러지 이제. V3 100? 더블 역타이푼 100 이래도 돼 이거? 에? 당신들 이래도 돼? 93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얘들 제정신이 아니야 이거. 52 100, 104 맨몸이 52야? 아니, 잠시만. 아니 너무하잖아 이거. 가만있어봐. 내구성 65야 이거 뭐야 이게. 환장하겠네 진짜 이거. 이거 혼자 다 해먹으라는거죠 이거는. 더이상 뭐 돈이 필요가 없어. 이거 탱크만 잘 쓰면 돈을 아껴요 일단. 탱크를 안쓰면요 돈이 많이 들어있게. 응 됐어. 뚠뚠 가면라이더. 어 소울탭. 어 아 어택탭을 달았어요. 공격력을 최대로 강화한다 그냥. 그냥 다 한방이야 무조건 얘들. 빰빰빰빰빰빰빰. 그냥 무조건 한방이야 얘들은. 루시파드도 그냥 화력으로 올이네? 얘 그냥 맞아도 멀쩡할 것 같은데. 야, 멀쩡해 진짜 농담 아니고. 65면은 뭐 빼도 돼. 이거 하이 디펜서 빼고 어택을 넣는다. 어택 갸반 정도면 뭐 61이야? 아 얘는 좀 필요해. 50 정도면 뭐 네, 필요합니다 쟨. 뭐야 이게 뭐 이래 게임이. 야 내구성이 53만 돼도 1이 뜨는데. 환장하겠네 진짜. 네, 그러면 됐습니다. 예. 아, 또 뭘 개조해야 되냐. 다음 맵이 뭔지를 알아야지 개조를 하지. 야, 파디타도 예, 이 정도 개조였어. 얘는 좀 개조를 더 할까? 응. 요걸 개조하자. 50이면 되겠지 뭐. 응. 갸반도 개조해두자. 이제 소울탭이 있기 때문에 거의 격투가 이제 라이더가 40이 넘어갔는데 이제 뭐 36 가지고 뭐 하라는 건지 난 모르겠으나. 뜬뜬뜬뜬뜬 따따따따따따 뭐 이 정도면 되겠지 뭐. 이제 완전히 라이더에 밀려버렸어 애들은. 퇴물 갸반만 좀 버틴다. 사이다는 뭐 뭐 예 알아서 되겠죠 뭐 애들은. 뭐 이 정도면 되겠지 뭐. 알아서 소울탭 대철인이 활약했다. 예, 얘도 게임 끝날 때까지는 개조를 해놔야 돼요. 이거. 지금은 안 해. 안 해. 안 해. 아, 그럼 다음에. 아이, 뭐 연구 개발할 거 있나? 없어. 없음.